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칠리자입니다. 우리 또 장도 끝났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하게 올라가주야 하는데 아주 시원하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충격이 커요. 지금 보니까 다들 뭐 멘탈이 지금 흔들흔들합니다. 야,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줄이야 뭐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빠질 때는 또 시원하게 빠져주는 게 우리한테 향후 나중에 또 저렴하게 살수 있는 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.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자꾸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더욱더 괴롭고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함부로 권유해서도 안 되고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예 말도 하지 마세요. 차라리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멘탈 확립 기간, 멘탈 강화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아. 한때 장 좋을 때는 다들 뭐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이제 주식 투자에 뭐 들어가가지고 이때 이제 뭐 수익을 내니까 아유 무조건 뭐 돈만 집어넣으면은 돈 벌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했죠. 이런 데서 이제 큰 실패를 오는 거야. 이런 또 착각을 하는 거죠. 착각을 하는 거야. 무조건 돈만 때려 넣으면은 돈 번다. 결국은 이제 그런 장이 계속 영원하리란 법이 없어요. 꺾이게 돼 있다고 항상 또 꺾여 흘러가다 꺾이면 이 꺾일 때이 횡보하고 할 때가 가장 지겹고 어렵거든. 한 달, 두 달, 세 달, 세 달까지는 버틸 만해요. 그때부터는 이제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. 1년, 2년, 1년도 힘들어요. 근데 2년 동안 버티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. 2년 동안. 그분들은 아예 이제 작정을 한 거죠. 끝까지 가보자.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오래오래 투자하실 분들입니다. 특히 올 연말은 좀 재미가 없네요. 그렇죠? 생각만큼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오늘 또 보니까 코스피도 한 2.2%나 빠졌어요. 2280.4으로 마감을 했고요. 결국 개인들이 한 1조 한 772억, 1조 772억을 이제 매수를 한 거죠. 외국인이 3,031억, 기관들이 8,287억 정도를 순 매도를 한 겁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0.2% 정도 올랐어요.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. 삼성전자 2.58, LG 엔솔 4.49, 하이닉스 1.3, LG화학 4.1, 삼성전자 우선주 2.2, SDI 3.3, 현대차 2.5, 네이버 0.5, 기아는 4.99, 4.99, 포스코홀딩스 0.3, 카카오 1.47% 정도 빠진 거죠. 많이 빠졌어요. 코스닥은 692.37, 700이 깨졌죠. 1.68% 빠졌는데 개인들이 5,910억 정도나 매수했습니다. 오늘 개미들 완전 어제 판거 그대로 다시 또산것 같아요.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팔았습니다. 기관들이 한 3,676억 정도 매도했네요. 코스닥에서는 상위 종목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.29나 빠졌어요. 5.29%. 에코프로비엠도 5.8% 빠지고 LNF 7.4, 카카오게임즈 2.3, HLB 2.4, 펄어비스 3.1, 에코프로 5.5, 스튜디오 드래곤 1.0, 셀트리온 제약이 5.0, 리노공업이 4.1%. 많이 빠졌죠. 오늘 뭐 첨보도 보니까 10% 빠졌네요. 보니까 쭉쭉 빠집니다. 쭉쭉 빠져. 오늘 파란 기둥을 보면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. 그리고 중국은 어떠냐 봤더니 오늘 중국 상해종합은 그래도 선방한 편이죠. 한 0.26% 정도 빠졌고요. 지금 홍콩은 보니까 한 1.46%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. 홍콩은 일본 0.41% 정도 빠졌고요. 그리고 대만은 어떠냐? 대만도 한 1.08% 빠졌습니다. 하여튼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어요.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고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약간 양도세, 그 주식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매도세가 좀 강했죠. 기미들의. 하여튼 그런 잘못된 세금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것 같아요. 하여튼 배당락, 또 배당락이도 있고 테슬라 쇼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결국은 우리 코스피가 코스닥에게 망가지는 거죠. 아, 참 힘든 하루를 보냈고, 환율도 지금 보니까
269.50이네요. 그러니까 한 2.5원 정도 빠졌습니다. 아, 일단 우리 삼성전자는 56,600원, 2.58% 빠졌습니다. 엄청 빠졌죠? 1,500원이나 빠졌으면은 많이 빠진 거예요. 일단은 보면은 외인들이 한 290만 주, 기관들 230만 주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팔아치우네요. 기관들도 참 웃겨요. 비쌀 때 사고 또팔 때도 파네요. 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몰아쳤고 이때다 싶어서 우리 개미들 514만 주 정도 이제 풀매도 풀매수합니다. 풀베팅 해가지고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. 사 모아요. 오늘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산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보면 외인들은 그 모건 스탠리들이 한 188만 주, JP 137만 주, CT 29만 주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. 그 매수한 외인들은 보이진 않네요. 보니까 오늘은 매도로만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리겠습니다. 모건 스탠리, 징글징글하다. 오늘 공매도는 25만 주 정도 나왔네요. 그러니까 어제는 좀 작게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물량이 나왔습니다. 우선주는 51,300원이에요. 51,300원. 지금 보면 이게 뭐 쌍바닥 찍는 것 같아, 느낌이. 약간 좀 그렇습니다. 흐름이. 그래서 썩 좋진 않아요. 내가 볼 때는. 잘하면은 이게 또 5만원까지도 유효받을 수 있어요. 5만원. 우선주. 지금 흐름 자체가 꺾였어요, 이제. 꺾여가지고. 힘듭니다, 여러분. 그래서, 일단 많이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. 조금씩 분할해야 돼요. 분할해서 사야지. 한꺼번에 많이 사지는 마세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는 힘듭니다. 힘드니까 참고하시고 접근할 때는 조금씩 접근하시기 바랍니다. 외인들 한 19만 8천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. 많이 매도했죠. 오늘 개인들이 오랜만에 한 20만 주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. 많이 매수했네요, 우리 개미들. JP 모건 13만 7천 주 아주 시원하게 매도했습니다. 시원하게. 이렇게 오늘 뭐 우선주 1,200원이나 빠졌고 본주는 1,500원이나 빠졌습니다. 참 우울한 하루네요. 오늘 수요일. 배당락 효과가 이렇게 크나? 아유, 참 징글징글하다. 다른 기업들도 보니까 배당 좀 많이 주는 기업들은 많이 빠졌더라고요. KT엔진은 선방했네요. 그래서 3.89% 빠졌으면은 오늘 금융주들도 많이 빠졌죠. 하나금융 한 6.9% 빠지고 카뱅도 한2.9 정도 빠졌네요. 보니까. 오늘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오늘 KT 보니까 KT도 6.7%나 빠졌네요. 우리금융 9.2%나 빠졌습니다. 배당 도대체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많이 빠진지 모르겠네. KT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 5.6%인데 오늘은 6.7%나 빠졌어.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7.6%인데 오늘은 9.2%나 빠졌어.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락이 엄청 큰 거예요. 왕창 빠진 거죠. 완전 수직 낙하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고 하여튼 편히 쉬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영상 올리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참 재미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. 보냈어요. 이제 이런 재미없는 일들이 새해에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. 새해. 근데 새해에도 좀 일어날 것 같아. 1월 달도. 하여튼 지켜봅시다. 여기까지 할게요.